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학원 책임,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PT 봉 선생 기초군대기 심화요, 능률양요의 마지막 시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6에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16페이지. 자, 비록 문모일지라도, 자, 파르민이 가르치지 않았을지라도, 그를, 추리의어는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자, 추리의어는 도왔습니다. 파르민. 그 도예가 민씨를 에브리데이, 날마다. 그럼 콤마 ing가 여러분 분사구문입니다. 이렇게 뭐뭐 하면서고요. 자, 지금 엔드가 있잖아요. 이 엔드 뒤에 나오는 이 ing와 엔드 앞에 나오는 ing 해석이 같아야 되죠. 콤마 ing는 뭐뭐 하면서야. 자, 하면서 클레이어. 흙을 near the river, 강 근처에 있는, 그리고 자르면서 나무를 산에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병렬이 돼야 되겠습니다. 2번 갑니다. 어느 날 the royal office, 로열은 여러분 왕실의 이런 뜻이고 office는 장교 공무원인데, 자, royal office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뭐 고급 공무원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 왕실의 공무원이 came to 줄포, 줄포로 왔습니다. 줄포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때 나온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하여입니다. 선택하기 위하여 파르 도예가를요. 그다음에 명사 뒤에 투부정사 이렇게 수식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도예가입니까? 만들 수 있는 독일유를 for the king, 왕을 위하여. 3번 갑니다.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해석은 뭐뭐 해라죠. 자, 생산해라 뭔가를 창의적인. 여러분 이 띵바리 원 뒤에 나오는 이 형용사는 그냥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다시요. 생산해라 뭔가를 창의적인. 자, 콤마인지 분사구문이죠. 사용하면서 new inlay다. 여러분 inlay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그 점투해 보면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고려 청자 같은데 그러면 핫그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새겨 가지고 넣는 그 새겨가지고 넣는 것을 인레이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사용하면서 새로운 인레이 스타일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우리 해석이다 보면 이때 ing라고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거랑 병렬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나오는 ing는 그냥 동사입니다. bring에다 ing를 붙여야지 bringing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건 동사야. 그러면 이것이 뭘로 병렬이 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앞에 동사에 원형이 나온 걸 찾아야 되겠죠. 여기 있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둘다 명령문이잖아. 그러니까, 뭐뭐 해라. 그리고, 가져와라. 그것을 나에게. 자, 4번입니다. 쏘가 보이나요, 여러분? 이렇게 대시 보이네요. 이렇게. 자, 상기합시다. 쏘 대시 떨어졌으면 뭐뭐에서 뭐뭐하다. 붙어 있으면 뭐다? 뭐뭐하기 위하여. 쏘 대시 떨어졌으면 뭐뭐에서 뭐뭐하다. 붙어 있으면 뭐뭐하기 위하여. 자, 그는 그렇게 늙어서 그는 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to 어디 어디까지? 송도까지. 그래서 추리이어는 volunteered, 자원했습니다. to go, 갈 것을. 자, 4하고 4-1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달려졌을까요? 우선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넣었네요. 아, 이걸 이렇게 넣었네요. 자, 이 문장은 앞에 나왔던 문장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자, 관계대명사. 니은까지,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the potter. 그 도예가는 생산했던 뭔가를 창의적인 사용하면서 새로운 인레이 스타일을, 워즈가 동사입니다. 다로 끝나야 되겠죠. 그렇게 늙어서 그는 여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도까지. 그래서 추리이어가 자원봉사했습니다. 갈 것을. 자, 자원했습니다가 더 낫겠네요. 5번 갑니다. 추리의어는 그렇습니다. 4 days. day에다가 s가 있으니까 며칠 동안 콤마 ing죠. 자, 이 병렬의 구조가 또 나온 것 같아요. 이 and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passing일, crossing이 안 나오려 합니다. climbing. 자, 병렬의 구조를 띄고 있으니까 해석이 똑같아야 되겠죠. 해석 다시 합니다. 자, 추리의어는 그렇습니다. 며칠 동안 콤마 ing 뭐뭐 하면서 마을을 통과하면서 Crossing the river, 강을 건너면서, 그리고 오르면서 산을. 자, 6번입니다. Just then, 바로 그때에 두 명의 러버, 도둑들이 attacked him, 그를 공격했습니다. 콤마 이제 분사구문 잘 나오네요. 찾으면서 음식과 돈을.
자, 추리어는 ran quickly to, ran 달려가다 to 어디 어디까지 빨리 달려갔습니다. to the bottom, bottom은 바닥이죠. cliff는 절벽입니다. 어그는 항시 뒤에서부터 해야 되겠죠. 절벽의 바닥까지. 아, 이거 해석 다시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이. 우리 여러분 저번에 only to 부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only to 부정사는 여러분 so that 용법이랑 똑같다고 뵀습니다. 뭐뭐에서 뭐뭐하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아주 잘 나오는 문장의 구조 중에 하나다고 했죠. 다시 해석을 해봅니다. 추리이어는 달려가서 빠르게 그 절벽의 어부는 이렇게 바닥까지 발견했다. 뭘 발견했습니까? 소병 두 개가 completely 완전히 broken. 그래서 진 것을 17페이지 여러분 이때 이 being이 생략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봐보세요 여러분 이 being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콤마가 있단 말이야 그 뭐요 분사 구문이잖아 즉 ing 콤마야 ing 콤마는 뭐뭐 해서라고 해서 그래 근데 뭐야 이때 being이 생략이 가능해 그럼 뭘로 시작해 형용사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와 그래도 해석이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형용사 콤마 ing 폭파 ing, pp,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같아요. 어떻게? 형용사로 같아. ing나 pp도 내가 형용사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 콤마도 뭐뭐 해서야. 배고파서. 그리고 피곤해서. 자, 추리이어는 도착했습니다. at the palace. 궁전에. palace는 궁전이죠. in 송도. 송도에 있는 전면구 어디 어디에 있는. 그리고 쇼. 보여줬습니다. 자, 이때의 병렬의 구조는 뭐야? 이때 arrived 하고 그 다음에 showed 하고 병렬의 구조예요. 자, 보여줬습니다. shot, shot는 여러분 파편입니다. 파편 조각, 조각을요. 누구누구에게 그 왕실 공무원에게 2번 갑니다. palm 얘는 so glad, so 어, 대시 없네? 아, 이렇게 뒤에 대시 없을 때는 여러분 그냥 매우란 뜻입니다. 자, 해석합니다. 파르미는 기뻤다. 매우 기뻤다. 감정을 나타내는 뒤에 to 부정사. 뭐뭐 해서요. 들어서 그 소식을 하지만 even more pleased요. 저 좀 더 기뻤다. 이거하고 병렬이 되겠네요. 이거랑 이렇게. 기뻤다. 뭐뭐 해서 봐서 추리이어를. 2-1로 갑니다. 자, 2하고 2-1하고 대체 뭐가 달라졌을까요? 자, 이제 이때 so가 있는데 여러분, 뒤에 이렇게 대시 있는데 이게 so된 용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news 대신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능률 양이 끝나면 여러분 이제 기본 구문 독해에서 나왔던 고1 과정에 제가 집어넣었던 어려운 독해를 배울 건데 그때 여러분 이 동격의 대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때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요. 자, 이렇게 추상명사는, 추상명사는 손으로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게 추상명사인데, 이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that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르미는 매우 기뻤다. 들어서 그 소식을, 어떤 소식을, 뭐뭐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가 선택되어졌다라는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이네요. 하지만, 더 기뻤다. 봐서 추리이어를. 여러분, 이 be told 수동태에서 우리 했었습니다. 듣답니다. 주어가 사람이고 be told가 나오면 듣다의 뜻이라고 했었는데. 자,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어. 그럼 분사 구문이죠. 해석은 뭐뭐 해서야. 들어서 뭘 그 소식을. That news. 그 소식을. 추리위어는 so surprised that so 된 용법이네 이렇게 이렇게요 자 추리위어는 매우 놀라서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길을 자 3하고 3-1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볼까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소식 아 동격의 대신 이렇게 또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들어서 뭘 그 뉴스를 그가 선택되어졌다는 추리이어는 그렇게 놀라서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키를. 4번 갑니다. 또 ing 콤마네. 뭐뭐해서 크레인은 여러분 학입니다. 학. 봐서 학을 in the distance 멀리서 그는 dream of 뭐뭐에 대하여 꿈꿨다. 아름다운 베이스 꽃병에 대하여 꿈꿨다. 어떤 꽃병입니까? He would make, 그가 만들. 자, 관계 대명사가 있는데, 관계 대명사죠, 이렇게.
자, 우드가 있으니까 will. 우드는 will하고 100%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리얼로 끝나게 만들. 자, 멀리서 이렇게 학을 본단 말이에요. 저 학을 도자기 한번 집어넣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5번입니다. 자, something so small. so가 있네 이렇게. 그럼 뒤에 대시 나온 거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왜? 우리는 so that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so that 있죠. 해석합니다. 자, thing body one 뒤에 나오는 이 형용사는 여러분 그냥 해석해요. 니은으로 어떤 것 매우 작은 부서져서 그 엔진에서 that I had to make 나는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착륙을 즉 착륙을 해야만 했습니다. In the middle of desert 그 사막 중간에 desert입니다. 디저트는 S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desert 여러분 이제 내용이 바꿔졌네요. 아까 도자기에서 이제 스페셜과로 넘어온 겁니다. 이 아마 이게 어린 왕자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6번 갑니다. 자, so가 있잖아요. so. 그 다음에 대시 있잖아요. 이렇게요. so that 용법이네요. 자, 이 so that 용법인데 약간 문장이 어렵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느껴서 그렇게 피곤함과 그리고 alone, alone이죠. 외로워서 너는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놀라움을 전치사의 뭇뭇을 보고 듣고 sunrise, 일출이죠. 일출을 보고 when I was woken up, 내가 여러분 수동이잖아요. 내가 깨어졌을 때 이런 뜻이야. 바이 뭇뭇에 의하여 그 작은 목소리에 의하여 자, 6번 해석 다시 합니다. 자, 나는 그렇게 피곤해서 그리고 외로워서 너는 상상할 수 있어 나의 놀람을 일출을 보고 일출을 보고 우와 이렇게 놀랐단 거죠. 내가 깨어나졌을 때 by a little voice 그 작은 목소리에 의해 가 되겠습니다. 자, the voice be from은 여러분 뭐뭐로부터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목소리는 작은 prince 주인공 출연 작은 왕자로부터 왔습니다. 어떤 왕자? 명사대하인지 서있는이죠. 서있는 in front of my broken 나의 고장난 비행기 앞에 It didn't take 여러분 이 take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이거 걸리다 라고 우리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때 is은 가져오니까 해석을 안하고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자, 너는 배우다 알다 아는 것은 뭘 그가 왔다라는 걸 작은 플래닛 행성으로부터 그 다음에 병렬의 구조를 채워줘 여기가 동사란 말이야 그럼 앞에 동사가 여기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was looking for 찾고 있다라는 것을 sheep 양을 자 2-1로 갑니다 2-1 뭐가 달라졌을까요? 자 바로 해석해볼게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은 그 작은 왕자가 어린 왕자가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이게 주어입니다 이게 끼었네요 서 있는 나의 부서진 비행기 앞에 came 왔다라는 걸 작은 행성으로부터 동서 그리고 찾고 있다라는 것을 왕 아, sheep sheep이 뭐죠 양이죠 양을 자, 3번입니다 Are you very well 자 나는 압니다 난 알아요 매우 잘 뭘 대절이야를 There is there, 있다죠. 있다라는 걸 또한 많은 다른 것들이, 자, others, 대명사. 대명사는 사람, 사물을 나타내요. 그래서 다른 것, 다른 사람들. 관계 대명사가 있네. 어떤 다른 것이냐?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이죠. cannot be seen. 보여질 수 없는 without a telescope. 만원경 없이. 3하고, 3-1하고, 뭐가 달라졌을까? 해석을 한번 바로 해봅니다. 나는 압니다. 매우 잘. 뭘? 여러분 됐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삽입구가 끼었네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이 끼었네 그죠? 자 나는 알아요 뭘 있다라는 걸 많은 다른 것들이 자 근데 앞에서부터 해서 다시 해볼게요 자는 나는 압니다 매우 잘 in addition to 뭐뭐 이에도 자 great grace 여러분 큰 훌륭한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큰 행성 이외에도 서치해져 뭐뭐과 같은 지구 주피터. 주피터는 여러분 목성입니다. 그 다음 비너스. 비너스와 같은.
이러한 큰 행성 위에도 되어라 있다는 걸 다, 많은 others, 다른 것들이 어떤 다른 것? 보여줄 수 있는, 아, 보여줄 수 없는이에요. 보여줄 수 없는 without a telescope, 망원경 없이. 4번 갑니다. I believe. 대절이었네요. 됐다음에 주어동사로 시작해야 돼. 이렇게. 다는 나는 믿습니다. 그 어린 왕자가 왔다라는 걸 그 행성으로부터 어떤 행성입니까? 여러분 현재 완료단 말이야. has plus pp 현재 완료 우리 과거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부사가 끼었어. 그죠? 자 이거 부사 빼고 해석할게요. 자, 행성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seen 보여질 수 있는 수동이죠. 만환경 만환경을 통하여 only once 단지 한 번 보여졌던 그 만환경을 통하여 자 여러분 ing로 시작을 했고 뒤에 뭐가 이렇게 콤마가 나온 형태입니다. 근데 낫이 있죠. 그죠? being 줄에서는 여러분 비동사를 빼봐 ing를 빼보면 수동이야 수동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그러면 뭐뭐 해서 근데 수동이니까 입혀지지 않아서 옷으로 어떤 옷이냐 관계대명사네 유럽에서 오지 않는 어린 왕자의 옷은 지 나라 옷을 입었겠죠. 유럽 스타일이 아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가 말한 것은 뭐예요 이게? 것입니다. 것. 참고로 왓슨 여러분 뭐뭐 하곤 했었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가 말한 것을 믿진 않곤 했었다. 자, 그냥 모르겠으면 will로 하면 됩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능률량. Fortunately, 운 좋게도. 그러나, the Turkish astronomer, 그 터키 우주 비행사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기회를. 자,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뭐뭐 할 수 있는, 자, give a present에서는 발표하다 이런 뜻이죠. 그의 발표를 할 기회를. All over again, 다시. 전부 다시. 1920년에. 여러분 우리 저번에 우리 ing로 시작하면 여러분 뭐뭐 해서 말고요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존재해요. 그게 잘 안 나와요. 이게 기본적으로 ing로 시작하고 뭐뭐 이렇게 콤마 나오면 뭐뭐 해서가 약 97-8%를 차지하는데 나머지 2%가 양보예요. 뭐뭐 해서로 말이 안 된다 그럼 뭘로 하는 거야? 비록 뭐뭐 일지라도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말했을지라도 그들에게 네가 만들었다고 새로운 친구를 그들은 결코 묻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어떠한 질문도 그 중요한 것에 대하여. 이게 훨씬 더 말이 예쁘네요. 3번 갑니다. 그들 모두는 사랑했습니다. 넘버 숫자를.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주어 동사네요. 그들이 배웠다. 고 뭔가를 띵 것 뭔가를 only from number 그 숫자로 자, 3-1 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ing 시작했죠. 이렇게. 자, 깨달아서 이런 뜻입니다. 뭘 깨달아서? 그들 모두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병렬의 구조를 또 취하고 있네. 자, 여기가 1번이야. 그리고 여기가 2번이야. 그리고 end가 이렇게 병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해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달아서. 그들 모두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숫자를 그리고 생각해서 뭘 그들이 배웠다고 뭔가를 only from numbers 그 숫자로부터 그는 결코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질문도 그 중요한 것에 대하여 자, 나는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칩을 만들어 친. 자 이렇게 동사 뒤에 어부가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면 동사가 아니라 pp라고 그랬죠. pp 만들어진 컬러풀 스톤이 화려한 돌들로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위드는 전면문 앞에 나오는 하우스를 수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보았어요. 아름다운 칩을 꽃을 가지고 있는 어디에? 창문에 그리고 새를 가지고 있는 이때 위드 플라워스와 병렬의 구조를 취해야 됩니다. 왜? 엔드가 있기 때문이죠. 벽 위에 그러니까 창에 꽃을 가지고 있고 벽에 새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칩을 보았습니다. 5번입니다. That is what. 자, 그것이 바로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했던 것. 것은 두 가지 해석이 된다고 그랬죠. 무엇하고 것요. 여기서는 그것이 바로 것입니다. 발생했던. When 뭐뭐 했을 때 이런 뜻이죠. When I told 내가 말했을 때 grown up 어른들에게 about 뭐뭐에 대하여 그 작은 왕자에 대하여 그 어린 왕자에 대하여 after 뭐뭐 후에 returning 돌아온 후에 from the desert 사막으로부터
자, 아이들은 항상 보여줘야만 합니다. 큰 인내심을. 어른들을, 자, grown up people이 어른들을 향해. 어떤 어른들입니까? 쇼, 보여줬던. 아, 노가 있네.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동사를 부정해야 되겠죠. 보여주지 않았던 흥미를. 그리고, 야, and, 또 나왔네요. 병렬 찾아야 되겠죠. and, 이렇게. 상당히 잘 나오죠. 뭐야, 이게? 동사야. 동사의 과거형이야. 그럼 앞에 동사의 과거형이 요거 있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보여주지 않았던 흥미를. 그리고 취급했던 그들을, like a child, 아이들처럼.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능률량이 끝났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준동사요. 우리가 기초구문득해서 배웠던 거에다가 한두 개 이렇게 첨가를 해놨죠. 우리가 ing를 배웠습니다. 이 pp 이건 안 배웠죠. 그 다음에 이건 배웠는데 또두 번째 나오는 pp. 약간 더몇 개를 첨가해서 준동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